블렌더 애니메이션 VR 효과 만들기. 지난 영상에서 블렌더의 파티클 시스템과 메타볼을 사용하여 물보라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블렌더의 파티클 시스템과 메타볼을 사용하여 불 효과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티클 시스템을 적용할 이미터를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Add 클릭, Mesh 클릭, Circle을 클릭해서 Circle을 하나 만듭니다. Edit 모드로 합니다. 단축키 F로 Face를 채웁니다. 단축키 I로 Inset Face 합니다. 단축키 G, Z로 위쪽으로 조금 올려줍니다. 단축키 I로 한 번 더 인색 페이스 하고 단축키 G, Z로 위쪽으로 조금 올려줍니다. 이제 파티클로 사용할 메타볼을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Add 클릭, 메타볼 클릭, 볼을 클릭해서 메타볼을 하나 만듭니다. 단축키 G, Z로 아래쪽으로 내려놓습니다. 이미터의 파티클 시스템 설정을 하겠습니다. 서클을 선택한 후 내비게이션 바에서 파티클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파티클 시스템을 만듭니다. 에미션 항목 아래 라이프타임 값을 25 정도로 해줍니다. 벨로시티 항목 아래 오브젝트 얼라인드 Z 값을 3.5 정도로 하고 랜덤아이즈 값을 1로 해줍니다. 플레이를 눌러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미터에서 파티클들이 튀어나옵니다. 포즈 버튼을 누르고 왼쪽 점프 투 엔드 버튼을 눌러 원위치 시킵니다. 피직스 항목 아래 피직스 타입을 플루이드로 해줍니다. 렌더 항목 아래 렌더 에지를 오브젝트로 해주고 스케일 값을 0.38 정도로 스케일 랜덤니스 값을 1로 해줍니다. 쉐이미터를 체크 해지해주고 오브젝트 항목 아래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앞서 만든 메타볼로 해줍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합니다. 메타볼이 파티클이 되어 튀어나옵니다. 포즈 버튼을 누르고 왼쪽 점프 투 엔드 버튼을 눌러 원위치 시킵니다. 필드 웨이트 항목 아래 그래비티 값을 0.15 정도로 줄여줍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합니다. 메타볼 파티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포즈 버튼을 누르고 왼쪽 점프 투 엔드 버튼을 눌러 원위치 시킵니다. 메타볼을 클릭해서 선택한 후 내비게이션 바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레솔루션 뷰포트 값을 0.1로 해줍니다. 메타볼이 좀 더 둥그러집니다. 메타볼에 마테리얼을 주겠습니다. 메타볼의 마테리얼은 이전 영상에서 만든 화염날의 마테리얼을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화염날의 마테리얼을 만드는 방법은 이전 영상 블렌더 화염검 만들기 파트 1 화염 쉐이더 만들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염날을 쉐이딩했던 파일을 엽니다. 화염날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아래쪽 상태창에 보면 한 개의 오브젝트가 복사된 것이 표시됩니다. 처음 작업하던 블렌더 파일에서 단축키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메타볼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마테리얼 프로퍼티즈 클릭, 뉴 버튼 앞쪽의 마테리얼 아이콘을 클릭해서 파일 소드 언더바 블레이드 언더바 SHD를 선택합니다. 화염날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단축키 X로 삭제합니다. 뷰포트 쉐이딩을 마테리얼 프리뷰로 합니다. 쉐이더 노드들의 값들이 화염검에 맞게 설정되어 있어 어색합니다. 쉐이더 노드들의 값을 조정해 주겠습니다. 메타볼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표시 부분을 드래그해서 창을 나눠줍니다. 에디터 타입을 클릭하고 쉐이더 에디터를 선택해서
쉐이더 에디터 창으로 만듭니다. 단축키의 눈으로 사이드바를 숨기게 하고 중앙 노드들이 잘 보이도록 뷰를 조정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른 후 적당한 곳에서 포즈 버튼을 눌러 불이 타오르는 상태로 만듭니다. 오른쪽 창에서 단축키 Alt-G를 눌러 메타볼을 원위치 시킵니다.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 라인을 없애줍니다. 매핑 노드에 스케일 항목 값을 모두 1로 해줍니다. 노이즈 텍스처 노드에 스케일 값을 5로, 디테일 값을 2로 해줍니다. 레이어 웨이트 노드에 블렌드 값을 0.2 정도로 해줍니다. 위쪽 컬러 램프의 컬러 스톱들을 조정해서 투명 부분과 불투명 부분의 비례를 조정합니다. 아래쪽 컬러 램프의 컬러 스톱들을 조정해서 에미션 컬러를 조정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합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포즈 버튼을 누르고 왼쪽 점프 투 엔드 버튼을 눌러 원위치 시킵니다. 쉐이더 에디터 창과 뷰포트 창의 경계선을 우클릭하고 조인 에리어즈를 선택합니다. 뷰포트 창을 사용할 것이므로 왼쪽 창을 클릭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서클의 눈 아이콘을 꺼서 숨기게 합니다. 파티클 시스템과 메타볼을 사용하여 불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